3월 22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인신간금 되신 날이 108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대통령께서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오늘까지 저희들은 대통령 메시지를 존중하고 미래통합당과의 연대연합통합의 문제를 제의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 당의 안건에 대해서 상정조차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네 번의 겨울을 터키 투쟁을 통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자유파 국민들 또 우리 당의 다음 동지들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대표로서 확장성의 문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김문수 전 통일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또 많은 후보들을 냈습니다. 지금 김문수 대표님께서 아무튼 우리와 함께 한 이후에 많은 심적 갈등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이나 또 정광 목사님 쪽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5명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회의원 5명 영입이 되지 않으면 우리 당의 50여 명의 후보자들이 TV 토론을 못 나갑니다. 우리 당 후보자 중에 젊은 후보들이 과반 이상이 되는데 TV 토론을 못 나간다는 것은 정치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정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또 정당이면 당연히 그러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유통일당은 후보들이 5명이지만 완주할 후보는 두세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후보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렇게 있는 분을 비롯해서 정말 젊은 용기 있는 분들이 지역구 신청을 해서 50명이 넘었습니다. 내일 1차로 35분에 대한 1차 공천자 발표를 합니다. 김문수 대표님께서 저를 걱정하시고 저에 대해서 꼭 당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만들고 50명의 후보자들을 드랍 사퇴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32년 했지만은 이것은 정당의 지도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면은 저는 정계를 떠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김문수 대표님은 그래도 조원진은 당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이견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그 고난의 길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을 했고 이번 총선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장수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당의 도리입니다. 국회의원이 5명이 들어오면 22억 정도의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선에 나가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 행각들을 분명히 우리 당 후보들은 밝힐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서 힘든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 당의 이 용기 있는 후보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은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 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우리 공화당답게 그렇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또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발로 차버린 황교안 미래통합당 배신자들하고 싸워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또다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다면 저는 또다시 거부할 겁니다. 지금 김문수 대표와 저는 언성 한번 높인 적 없습니다. 김문수 대표의 품성에 아주 좋은 점을 저는 발견했고 했는데 김문수 대표님을 모시는 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거대책본부의 3일 동안 1대1의 통합의 논리는 합의는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당직자, 최고위원 등등 다 1대1로 갔고 서청원 대표께서 오시면서 공천심사위원을 3대3대1 우리 공화당 3, 자유통일당 3, 서청원 대표 측 1 이렇게 3대3대1로 해서 김문수 대표의 합의하에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4대4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최고위원회에서는 결정된 3대3의 1 입장을 바꿀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들 영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에 4대4의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래한국당과 같은 사태가 불문듯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공동대표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호 1번 후보자를 여러 군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원들 영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고생했던 많은 인재들을 비례대표로 넣는 것이 맞다. 그것도 우리 당의 가치와 우리 당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인재로 넣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회의원을 모시고 온다는 것이 그분들은 후원금이나 이런 돈들을 못 넣습니다. 비례대표로 가면은. 그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는 한 푼의 돈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거론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유공화당, 또 우리 공화당의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 나가 있는 50명의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으면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 조정의 주요 내용은 탄핵 역적 특기 배신자 지역에 저희들은 출마를 시키겠습니다. 둘째, 이번 3월 4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개헌에 동참한 미래통합당 또 더불어민주당 그 개헌에 주동했던 사람들도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후보들을 조정해서 내겠습니다. 셋째, 주사파 세력들에 대한 후보들도 지역에 대한 후보들도 조정해서 낼 생각입니다. 특히 영남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우리 당의 이 후보들을 많이 내어서 그 후보들을 통해서 우리 당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밝혀야겠습니다. 서정원 대표님에 대해서 원내대표 뭐 이런 얘기들은 오늘 서정원 대표님은 그 본인 스스로가 대표님 스스로가 이 당을 위해서 문지기 역할을 정말 힘든 문지기 역할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안들을 논의했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서 대표님은 원내대표 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셔서 서 대표님의 원내대표 안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팔선 의원께서 당을 위해서 조원진이 당대표인데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마지막에서 조원 대표께서 조사를 하셔서 원내대표 공석으로 두고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시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원내대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하나, 김문수 대표님을 우리 당에 모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의 물망에 있는 분을 모신다는 것은 당의 안정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우리 당의 주요 전국 당직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문수 대표님 말씀대로 더 이상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모든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진 하나 살려고 50명의 후보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50명의 후보자가 미통당으로 합쳐져야 된다는 말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하고도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명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는 또 무죄 석방되어야 된다. 그 원칙에 변화가 없습니다. 물 좀 달라고 그러네.